이어서 살펴들어가겠습니다. 9번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틀린 것으로서 1번 보면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거기다 줄 겁니다. 그래 중층주택 하면은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그래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틀렸습니다. 2종. 그래 주거지역이 6개로 세분되는데 주거지역 전용 1종 2종 일반 1종 2종 3종 준 있죠. 이때 1종과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양환 주거환경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 것으로서 1종 전용은 단독주택중심 2종은 공동주택중심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을 층수를 기준으로 이용을 하자는 땅인데 바로 주택을 층수로 기준하면 저층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이 나오죠. 그래서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주택. 그리고 여기서는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된 편리한. 그 다음에 준주거적은 주거기능을 유지하되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된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봐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이 각종 지역에서의 행위장인데 옳은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아까 했고요. 2번. 이 용도적, 이런 용도적이 알죠? 이런 용도적이 우리네 땅이 이렇게 지정됐다. 1종, 뭐 2종 전용이 지정됐다.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것들이 용도적인데 이런 용도적이 지정되면 각각의 지역별로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이 행위장이 가해지죠. 이런 행위장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게 그걸 봐야 되냐. 도시 군갈기 아니다. 이런 용도지역의 행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도 틀렸고요. 대통령령. 우리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거는 법률. 시행령 말하죠. 이 시행령 제7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몇 조까지 몰라도 되고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틀렸다. 그 다음에 이 행위장을 위반하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원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맞습니다. 농림적중 이렇게 농림적중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그럼 농지법 보전산지가 있으면 산지갈법 초지가 있으면 초지법 따라 행위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잘 헤아려 두시고요. 4번 틀렸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공원구역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거기에 공원이 있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자연동감이 공원동감이 법적으로 되죠. 그래서 자연공원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번이면 도시공원 및 녹지하는 법률 이렇게 틀렸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하는 법률이 아니라 자연공원법 이렇게 그냥 써버렸어요. 공원 밑에 있다가 공원 밑에 있다가 공원구역 바로 밑에 있다가 자연공원법. 상수원 보호구 바로 밑에 있다가 수도법. 그래서 상수법 틀렸죠. 상자를 날려버려 수도법.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호구역 중 지정문화재하고 천연기념물 그 보호구역.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은 세 가지 차.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이죠. 그래서 문화재관리법이 틀렸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그 다음에 해양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 중 해양 보호구역은 해양 생태계의 보존이 관한 법률. 그건 맞습니다. 해양 보호구역은 해양 생태계의 보존이 관한 법률. 맞고. 자연환경 보전 중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에 따라 떠넘쳐요. 수산자원에 따라 떠넘치고 밑에 따라 관리법 쓰면 되겠네. 수산자원 관리법. 그래서 마지막에 수산업법 틀렸어. 수산업법이 아니라 수산자원 관리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5번 이 농공단지에서 그 법의 이름이 틀렸죠.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명 그거 지워버리고 이렇게 이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다. 여러분이 실무에 나가서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무슨 농공단지가 나왔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무엇을 건축해도 될까? 이런 행위자라고 할 때는 이 법을 봐야 되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래서 그 법의 이름이 틀렸다.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이다. 자, 그 다음에 11번. 용도 지역에서 행위제한.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2번이 틀렸습니다. 이 숙박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상업적 네 가지 있죠. 중일육은. 모든 상업적 돼요. 숙박설. 준공업적 됩니다. 자연 녹적 중 관광지역에 따라 증대된 관광단지, 관광단지만 됩니다. 계획과적은 4층의 숙박설 대요. 거기까지. 허용, 그까지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생산과적은 X, 일반 공업적 X, 준 주거적 X. 그래서 뒤에 세 가지 때문에 틀렸습니다. 숙박설은 상업적 네 가지, 그 다음에 바로 준 공업적 자연 녹색 중 관광지, 관광단지, 계획과적이 되는데 계획과적은 4층만 된다. 이 정도. 그리고 1번. 단독택은 두 가지 지역은 절대 지을 수 없어요. 유통상업적하고 전용공업적 꼭 아시고. 그 다음에 3번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땅은 거기 써놨죠. 제2종 전용 2종 3종 일반 준주거적 중심 일반 근린상업적 준공업적 여기만 돼요. 여기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아파트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유락설은 딱 한 가지 상업적만 됩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4번 도시역 내 농지를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농지법에 한 농취증을 받지 않아도 되죠. 도시역에다 줄 것이고 밑에다 주상공 이렇게 써놔요. 그래 도시역 중에서도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세 가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합니다. 그런데 녹지역, 도시역 중 녹지하는 농지로서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 경우는 농취증을 발급받아서 내야 등기해 줍니다. 5번 이 도시역에서만 도로법상 접도 개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요해요. 도시역에서는 접도 개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용도지역 용도주 안에서 도시 군객설은 천하무지로 그냥 설치가 가능하니까 막 행위 제한을 적용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하십시오.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한다고 하면 틀리고 적용하지 않는다 꼭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12번 자 국토개법상 도시 군객과 다른 법률에 한 토지용객과의 관계인데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이 맞습니다. 1번은 우리가 암기할 때 항, 도, 공은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문도 맞죠? 그런데 2번은 틀렸습니다. 어, 도, 공은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가 간주되지 관리적이 틀렸죠? 관리를 도시로 수정하면 되겠죠? 관리적으로 결정 고시가 간주된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래서 틀렸고 도시로 바꿔야 되고 3번은 농공단위만 X치면 되겠죠. 농공단위만 X. 그래서 국가 일반 도시첨단 사업 세 가지가 지정고시 되면 이 국토법에 따른 바로 도시로 결정고시가 아니 되지만 농공단위는 아니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참말했다가 관리적에서 그 말을 써야 돼. 이렇게 농지법 앞에 농자 앞에다가 관리적에 안에서 이렇게 관리적에서 그래야 돼. 관리적에서 그래 관리적에다 해야 돼. 그게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관리적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으로 지정고시된 적은 이 국토개법에 의한 농림지로 결정고시가 간주된다 이렇게. 그래 이걸 우리는 간농농 결정고시 간주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 다음에 5번은 간보농자 결정고시 이게 떠올라야 돼. 간보 농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전 녹지가 틀렸어. 보전 녹지를 지워버리고 보전 녹지를 이걸 지워버리고 그다 농림으로 수정해. 농림적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간보 농자 결정고시 간주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택지개발지구, 이 택지개발지구를 지정 고시하면 다종적으로 도시로 결정 고시하면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13번. 이 건폐로 최단도가 같은 용도적기를 짝지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도적별 건폐로 최단도는 달달달 해야 되죠. 예. 그래, 그거 보면 1번. 제1종 전용, 제3종 일반 주거는 얼마냐? 50입니다. 2번. 준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얼마냐? 70입니다. 3번.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은 얼마냐? 70이죠. 그 다음에 바로 4번은 20이죠. 5번 계획관리는 40이죠. 자연녹지는 20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14번. 용도별 용종을 최대한도 이것도 반드시 암기한데 13번, 14번은 둘 중에 그 용종이 됐든 건폐로 됐든 꼭 그 짝짓기에서 나올 수가 있죠. 그 용종으로 최대한도가 가장 큰 지역부터 작은 지역성으로 순서대로 이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이 답이죠. 일반 상업지역 얼마냐? 1300. 준 주거지역 얼마냐? 500. 준 공업지역은 400. 계획관리역은 100. 농림지역은 80 이하. 이렇게. 자, 15번. 국토개법상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적 등에 걸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적용 이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답은 2번입니다. 하나의 대지가 녹지역과 그 밖의 용도적에 걸쳐 있는 경우 마지막에 각각의 용도적 등의 건축물 및 대지라는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가로 안에 예도 있습니다만은 2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1번은 왜 틀렸는가? 1번에 마지막에 보면 그 대중 과반이 그 말을 틀렸어. 과반. 과반이 그 말 나왔는데 이걸 과반을 치고 가장 넓은 면적이 이렇게. 이렇게. 가장 넓은 면적 이렇게 해야 되죠? 가장 넓은 면적.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주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이 방화주는 화재 의무 예방차 필요해서 정한 것으로서 건축만 불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건축만 규제합니다. 그래서 3번 밑대지 그 말 지워버려야 돼. 밑대지 밑대지 그 세자를 지워야 되죠. 두 번.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의 방화주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만 전부에 대하여 대지 나오면 안 되고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주와는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4번은 마지막에 한다를 지워버리고 하지 아니한다. 한다를 지워버리고 하지 아니한다. 자, 이 건축물이 방화주가 그 밖의 구역에 걸쳐 있고 그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에 떠넘치고 방화벽으로 구역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그 방화주구 밖의 구역에 있는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주와는 건축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은 대지가 이게 틀렸어. 대지가 그 말 줄이고 건축물이 그래야 돼. 주어가 틀렸어요. 건축물이. 그래. 이 건축물 즉 한계 건축물이죠. 건축물 할 때 건자 앞에 일이 숨어있어 한글. 그래서 한계 건축물인데 건축물이 고도주거에 걸쳐있다고 하면 고도주거가 안쪽하고 고도주거에 걸쳐있다 이거죠. 그때는 건축물하고 대지가 다 규정받습니다.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고도주거하는 건축물 및 대지는 규정을 정한다. 이렇게 해야 맞죠. 건축물이 고도에 걸칠 때 적용됐습니다. 16번 용도주거 지정 목적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3번입니다. 3번은 이게 핵심이죠. 전통 사찰 등 옆에 문화 역사 문화적으로 역사 문화적으로 이 말 나오면요 여기다 딱 네모 치고 밑에다 환경 쓰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놓고 보호 찾고
밑에 지구 찾으면 용도주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역사문화환경보호주의 지정목적이다. 이렇게 중요시설물 보호주가 아닙니다. 중요시설물 보호주는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정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1번 좀 잘 봐두셔야 되겠는데 특화경관축이라는 것은 지역 내 주요 수계 물이 흐르는 계곡을 수계라고 하죠. 수계 물이 흐르는 계곡 주변 그걸 수변이라는데 그쪽에 경관을 특별하게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거 보니까 특별한 경관 그따 줄 거예요. 특별한 경관 그따 줄 것이고 특에 따따미 하늘 여러분 머릿속으로 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특화 경관 마지막 치고 이렇게 해서 이건 특화 경관 쪽 맞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고도 주거는요. 높이의 최고한도 그것도 한번 딱 줄 것이고 최고한도지 최저한도 그럼 틀린다. 맞아요. 최고한도. 그 다음에 4번 4번은 개발장에다 줄 것이고 개똥암이 집단치락주에서 집에 따서 개집 개집 암기라고 그랬죠. 개집 개집 맞고요. 특히 4번 공부할 때는 아울러 자연치락주도 옆에 다 써놓으시고 자연치락주는 여기에다 치한다.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보존지 이 안에 따마 지정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자연치락주는 녹관 농자에 따마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 안에 치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쓴 것이 자연치락주고 개집 집단치락주는 개발장경의 치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속에 따마 치한다. 5번 복합용도주 있다 줄 것이고 복합용도주는 11개 이렇게 쓰나 11개 일반 주거죠. 일반 공업죠. 계획과죠. 이 세 가지 지역에 따면 지정하게 되는데 지정을 하게 된 이유는 그 땅을 복합적 토지용을 통해서 특정수 입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완화에다 체크 완화란 말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17번 입지규제 최소개혁과 입지규제 최소개혁계획인데 틀린 걸 기대 있죠. 자,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왜 틀렸냐? 기본이 틀렸죠. 관리로 해야 되죠.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개혁 지원과 변경 모두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입지규제 최소개혁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누가 결정하느냐? 결정에 또 맞춰봐요. 결정한다. 그따 또 맞추고 아까 했습니다. 그래 도시군관리계 결정권 한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만 도시군관리 결정한다고 틀려요. 결정권자 도시군관리 결정권자는 국장도 들어가고요. 시도사도 들어가고요.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에 들어가거든요. 때로는 아까 수산양 보호계획은 바로 수산양 보호계획은 해수장도 들어가요. 해수장. 그래서 이네들이 결정권자니까 이걸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시험장에서. 국자만 한다 그럼 틀려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알아볼 것은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됐다. 이렇게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됐어. 이 안에서 아주 행위지 않. 이것은 바로 여기 보세요.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이건 용도규제잖아요. 그래서 여기 1차적 토지용을 가하기 위해서 참 무슨 용도적이 있다. 여기 또 2차적 토지를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를 지정했다. 그러면 그의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용도경 4개, 용도라는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한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찍소리 못하죠. 그래서 이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고자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된 그 장소에서 야 여기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결정하는데 그게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이에요.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이 용도지 용도지구의 여러 가지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중에서 이것만 해라라고 하면 따라야 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그 행위장이 정해집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입지규제 최소로 지정된 지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것다 줄까 봐요. 오직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함. 오직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함. 오직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함. 오직
국토계획법에 의해서만. 그래,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은 무슨 법에 의해서만 하는가?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에 따라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이 땅은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 계획으로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 건축할 때는 규제가 아주 최소화됩니다. 규제가 최소화되니까 그만큼 어때요? 건축물 건축할 때 시간이 단축되고 수월하게 건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 건축법상 그렇게 하도록 하자는 땅이 지정되는데 그걸 특별 건축을 하죠. 그래서 특별 건축을 또 지정할 필요는 없다. 자동화 시켜버리자. 입지규제 최소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상 특별 건축으로 지정된 걸 간주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면 틀립니다. 건축법상 특별 건축으로 지정된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로 지정된 본다. 이런 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4번. 4번 자체가 함유적감이죠. 이미 나왔지만 입지규제 최소를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다 써놨어. 그냥 지문 길지만 자주 눈으로 좀 찍어라고. 그래 도시군 기본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도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철도역사 터미널 또 그동안 중추 역할을 했던 뭐 공공청사라든가 문화시설 주변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든가 도시정비법상 노블랑층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 공업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도시 경제 기반이 활성화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서 지정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눈여겨보시고 그다음에 그 손이 있는데 손 지워버리고 항만 옆에 손이 잘못 들어갔으니까 손 지워버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이 입지규제 최소구로 지정되게 되면 거기는 이제 지정했던 자가 국장이면 국가 예산을 투하해서 시도사면 시도가 예산 투하해서 거점적으로 육성합니다. 그러면 휴양찬란한 장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장소에 대해서 다시 사람들 다 들어오게 되는데 그 땅값이 폭등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개발행위 개발사업을 한 자에게 시도사 시장 숙청장은 야 이 지역에 시민광장도 만들고 또 공영처 만들 때 돈 엄청 들어가니까 돈 좀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부담시킬 수 있구나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때 부담시킬 수 있는데 한도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18번 장기 미집행 도시 군계획 시설부지 매수구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2번이죠. 2번이 자 매수무자들 매수청구가 들어가면 사할 법적은 없지만 산다 만다 결정해서 알려주게 되죠. 그때 몇 개월 내에 알려주냐? 6개월. 그리고 만약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통보했다면 몇 년에 매수해야 되냐? 2년. 그래서 2년하고 6개월을 바깥에 이렇게 너 일로 오고 너 일로 가라 이렇게 바깥에 이해됐죠? 자 그러면 됐죠. 나머지는 쉬우니까 통과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19번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바로 2번이 맞습니다. 이 도시개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이것은 그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사업장이 너무 크다. 그러면 엄청난 보상금 뿌려서 사업 공사에 들어가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 사업 대상적을 1사업 시행적으로 2사업 시행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인정해 줍니다. 이따가 중요하고 2번 분할 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1번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들 실식을 작성해서 국장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국장한테 실식 인가시 인가고시가 떨어져 사업 들어갈 수 있고 수용권도 발동받죠. 나머지 시행자들은 그 사업장에 관하고 있는 시도사 대도시한테 인가시에서 인가고시 떨어져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따 인가고시가 떨어져 버리면 엄청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시행자는 바로 수용권을 발동받아 수용해 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는 거 의제 처리해서 사업을 수월하게 해나가도록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바로 인가 신청 받았어요. 인가 내주고자 할 때는 미리 관련 서류를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 듣기 위해서 공람시켜라 열람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며칠상 보장하느냐 14일상 그래서 바로 20일 틀렸습니다. 14일 그 다음에 3번은요 자 이 아까 실시계 고시가 떨어지면 시행자라면 그자가 행정청이 시행자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든 모든 자에게 수용권이 인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3번 행정청이 시행자만이 밑에 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틀렸어요. 행정청이 시행자도 도자로서 만이 그 말 줄이고 행정청이 시행자도
토지 등을 수용 상할 수 있고 행정청의 안이 시행자도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상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없다 틀렸어. 있다. 자, 그다음에 4번. 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도시군계획 결정 고시가 있을 때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걸 본다 틀렸죠. 바로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걸로 보는 시점은 바로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 할 때 도시군관리계 결정 그 말 줘버려요. 도시군관리계 결정 그 말 줘버리고 실시계. 그래서 실시계 그 고시가 있는 때 그래야 되죠. 실시계 그 고시가 있는 때. 실시계 그 고시가 있는 때. 그리고 그 4번에 도시군계획 시설 옆에다 사업만 탈짝 써놔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 고시했는데 그렇게. 그 다음에 5번 모든 시행자. 모든 시행자는 행정청 시행자와 비행정청 시행자 말하는데 그네들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다 수용상할 수 있죠. 그런데 인접한 것. 인접한 것은 뭐든 못하냐? 수용 동남이 X 쳐버려. 수용은 할 수 없죠. 인접한 그따 줄 것이고 인접한 것은 수용 못합니다. 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뜻이 그러잖아요. 이 땅에다가 지금 공원이라고 하는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 확보해가지고 야 여기다 공원 만들 거야라고 도시군계획 위반해서 결정고시하죠. 이렇게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가 된 이 시설을 도시군계획 시설이라죠. 그리고 이제 이게 도시군계획 시설이 되었다. 그때 이 결정 고시하고 나서 여기까지가 그 부지로 결정났다라고 지역내물 고시하죠. 그러므로서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효력이 발생하면 이 안에 편집된 땅에서는 건축 건축가 안 내준다. 공용 설치가 안 내준다 그랬죠. 이때 이제 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 뭐 종전 용도도 일정 사용할 수 있는데 건축 공용을 설치 못합니다. 이때 이제 이 시설비로 확정됐다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나와가지고 보상금 준비하고 사업 공사를 준비해서 나오겠죠. 이자가 나와가지고 뭐 실시계 고시 받고 해서 사업하는데 그때 사업을 하게 될 때 이것을 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 정비하는 사업, 계량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죠. 이때 이 시행자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여기에 있는 것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토지가 됐든 건축이 됐든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인 감남 변화가 됐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관리 이런 것들 다 약점 토지 등이라 하는데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것은 다 수용상할 수 있어. 그자가 행정청 시행자든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 시행자든 시행자 자격이 있다면 실시계 고시가 있음으로써 수용권이 발동되니까 수용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군계획 시설에 이 시설에 인접해 있는 거 여러분이 여기 인접해에 있는 논밭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뭔 말 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사업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가서 포크레인 여러 동원해가지고 공사하는 건 사업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공사할 때 어림이 없도록 야 이거 일시사용해서 합법적이다 그 말이죠. 합법적이니까 손실보상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용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 5번 수용할 수는 없고 일시사용할 수 있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20번 이 국토개법상 효력 발생 실효 해제 규정 중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맞다 이렇게 됐는데 1번 엄청 중요하죠.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꼭 기하시고 다음 날 하면 틀리고 고시한 날부터 지용도면입니다.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 결정은 언제 효력 이렇게 되는가? 시가와 유보기한이 만료된 날 다음 날. 그럼 다음 날 꼭 나와야 돼요. 효력을 낸다. 이걸 실효라고 하죠. 실효되면 그 사실을 꼭 지체 없이 고시해 줘야 됩니다. 2번 왜 틀렸냐. 2번은 2년 2년이 아니라 3년 3년으로 바꿔야 되죠. 그리고 다음 날에다 줄 것이고 3번은 10년 10년이 아니라 20년 20년 수정하고 다음 날 줄 것이고 4번은 3년 3년이 아니라 5년 5년이 나와야 되고
다음날 미식을 주시고. 5번은 1개월, 1개월이 아니라 1년, 1년 나와야 되죠. 1년, 1년이 나와야 돼요. 개월이 아니라 1년, 1년. 다음날 꼭 주시고. 안 읽어보겠습니다. 21번. 21번이 작년에 바로 개정을 통해서 도입됐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국토개법령상 실시기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했고, 이렇게요, 이렇게. 도시군계로 딱 결정고시했어요, 이렇게. 공 만들자라고 결정고시했습니다. 결정고시 안 하고서 아까 지원된 고시하면 효력 발생하죠. 효력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 부지로 묶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건축물 건축 안 내줍니다. 공작물 설치가 안 내주죠. 그러고 나서 바로 3개월 이내 사업 언제 집행하겠다라는 단계별 집행결세 하죠. 자, 1단계, 2단계 집행계로 만들죠.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할 거, 2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할 사업들을 담아서 합니다. 이때 3년에 하겠다라고 2단계 집행했다 집어넣었다면 3년에 할 건데, 3년이라는 거 알 수 없죠. 그래서 언제 할지 몰랐네요. 10년 지났는데 안 했네요. 이럴 때 사업을 하지 않았다. 이걸 뭐라 합니까? 장기 밀폐라 하죠. 이렇게 장기 미행 상태인데 이 10년 지나고 나서 시행자가 턱 나타났어요. 이렇게 시행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실시계 고시를 받아갔어요. 실시계 고시가 떨어지면 이때 10년 시간까지 사업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자가 딱 실시계를 인가 고시 받아갔다. 실시계 고시 받아갔다. 그러면 그 자를 장기 미행 도시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여기 봅시다. 실시계 고시가 떨어지면 이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아까 인정된다고 그랬죠? 수용권이 발동되면 이 시행자 이 땅을 지금 수용할 수 있었다. 저 안에 있는 땅 중 이게 땅인데 이때 이 땅을 수용하려면 보상 처리할 수, 보상 처리. 보상 처리할 때게요. 협의 보상 원칙이기 때문에 바로 이 땅 준하고 시행자 제시해서 땅값을 결정해. 야, 이거 10억인데 이리저리 다 해보니까 10억 나왔는데 이거 받아들래? 예 하면 협의가 이루어졌어. 보상 준 끝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오죠. 근데 이때 10억 제시했더니 얼토당토 55억 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협의가 그때게 이 시행자가 말이죠. 실시계 고시 받고 나서 늦어도 5년에 제3자적 유치원 토지했다 토지 수용했다 보상금 결정 좀 해주세요라고 재결 신청해야 돼 이렇게. 근데 5년 지날 때까지 안 했어요. 이거 안 하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것은 실효투를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수용권 박탈. 시행자 사업 시행권도 박탈이에요. 이해되죠? 몇 년 이내 하지 않으면 5년. 이때, 그래 이제 5년 이내 재결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이 시행자가 땅 주인들 만나가지고 3분의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어. 땅 매매 계약 체결해가지고 계약금 주고 해가지고 바로, 사용권이라든가 아예 장가 다주 소유권까지 확보했다든 아무튼 3분의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던 소유권 확보했던 이런 조치를 취했어. 5년 이내 재결시 하지 않지만 그러면 그 친구에게는 7년을 주는 7년 몇 년이요? 7년 이내 바로 재결시하면 돼. 7년 이내 재결시 하지 않으면 7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실시기는 쇼로건 실시터하자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 재결 신청하지 않고요 여기에 있는 땅 주인한테 다 매매계약 체려가지고 사용권을 확보했다든가 소유권을 다 확보해버렸어. 모두 그걸 다 해버렸어. 그러면 이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지 않고 유지된다. 그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렇게 아까 실시계획이 실효됐다든가 폐지된 시점이 바로 20년이 되기 전에 저렇게 결정해놓고 20년이 되기 전에 이 실시계획이 실효됐다든가 또 폐지됐다든가 그러면 저 결정 사업도 하지 않는 상태라면 20년이 된 날 다음날에 자동적으로 실효돼. 그런데 이 나름대로 절차 걸치고 했는데 아까 야 5년에 재결 신청해라 7년에 재결 신청해라 안 했어. 안 했는데 그 시점
시점이 바로 20일 지나고 나서 시점 들어서 실시객이 실효됐다든가 폐의됐어. 그러면 그 폐의된 날, 실효된 날 저 결정은 실효토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걸 여러분은 좀 꼼꼼하게 21번 정리해 두시고 답은 1번이 틀렸는데요. 1번은 3이 아니라 5입니다. 자, 여러분 꼼꼼하게 잘 이해하시고 생각하면서 정리해 두시고 시험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2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기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체도 아주 중요하죠. 지정할 수 있는 장소 쫙 써놨어. 그 장소의 전부 일부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봐주시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 사항이 두 개 있다. 그렇죠? 두 개는 달달달. 대통령실은 기반수 배치금하고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 용률을 높이 최저한도 채워넣는 필수적이다. 꼭 암기하고. 1번은 왜 틀렸냐? 1번은 바로 건폐라고 용적률을 완화해줄 때 최대 한도는 건폐율이 얼마일까? 150. 그렇죠. 용적률 200. 이게 바뀌었어. 야, 너 150이 늘러 와. 200이로 와. 이렇게 해서 엎어쳐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렸는가? 2번은 정택 10년을 암기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구역이 들어가서 틀렸어. 도시개발구역만 X치면 돼요. 그래서 해당 지역구역에서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은 정택 10년이니까 정비구역과 택지개발구역이지 도시개발구역은 해당 사항 아니다. 4번 이 70이 틀렸죠? 100. 70이 아니라 100.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에 5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용도 적을 때 용자 앞에다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연합 법률 시행령 대통령이라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적과 용도주를 세 번 변경할 수 있다. 있다가 중요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여기 이 땅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연합 법률 시행령인 대통령령에서 일반 주거지로만 지정되어 있어. 일반 주거로만 지정됐다면 이건 세분할 수 있잖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할 수 있죠. 이렇게 1종, 2종, 3종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구단위를 지정하고 나서요. 지구단위 만들 때 여기는 일반 주거지만 이 땅만 3종이다라고 세분 지정할 수 있어요. 또 여기가 원래 1종 일반 주거로 지정돼 있었는데 여기다 지구단위를 이렇게 지정해놓고 지구단위 만들 때 야 이것은 1종에서 이 3종으로 변경된다 해서 딱 결정하면 3년을 변경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할 수가 있다. 용도주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23번. 23번은 국토개법상 특광특특시장수가 허가권자인데요. 개발행 허가권자인데 이 개발행 허가권자로부터 개발행 허가를 받은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3번이 잘 봐도 할 내용이죠. 농림자 안에서 육상어류 양식장 이게 중요해. 육상어류 양식장을 설치한다 그러면 허가를 받도록 규제해버립니다. 그리고 녹관자 녹지 관리 자랑 보존자 안에서 건축물을 울타리 아니 아닌 지역에다가 물건을 1월 이상 쌓을 때도 허가받고요. 마지막에 경작훈련 2미터 이상의 절토 성토와 수반되는 토지 환경료도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허가를 받도록 했다는 것 꼭 아십시오. 2미터. 설령 경작훈련 토지 형료 변경에도 성토 또 절토하게 되는 그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면 허가를 받는가? 2미터 이상 꼭 봐주시고. 1번은 허가 대상 아니죠? 1번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한 응급조치에 따라 줄 것이고 1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 있겠어. 응급조치까지만 1개월 이내 신고 대상임. 그래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했다면 그거 마치고 나서 1개월 꼭 신고하죠. 그리고 두고 옆에
도시군계획사업, 그것도 써놨죠. 도시군계획사업 세 가지가 있어. 국토개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실사업,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말하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이 세 가지 사업차 개발행위, 개발행위랑 선 밑에다 줄거 봐요. 개발행위에다 줄거 봐요. 줄거 가지고 밑에다 써봐. 건공 토토토물. 그래, 이 도시 군객 사업인 세 가지 사업차, 건축물을 건축하든, 공장 설치, 토지용 토소 채취, 토지분할, 물건 사업을 하든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신고 대상도 아니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2번, 신고 대상도 허가 대상도 아니고 허용상이다. 4번과 5번도 허용상이다. 알겠죠? 자, 통과하겠습니다. 24번, 개발행 허가 제한. 가능적과 제한기한 연결 옳은 그리게 되어 있는데 일단 답은 4번입니다. 2번과 4번을 묶어 쳐가지고 2번과 4번을 묶어 쳐가지고 2번은 틀렸고 4번 맞아요. 이 암기할 때 2번과 4번을 녹계적이라고 그랬죠. 녹계적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 조수리와 집단을 서식하는 지역, 우량농지가 있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개발의 허가를 받아가지 못하여 제한할 수 있긴 하나, 제한기간은 똑같이 1회 3년이요. 제한기간 연장 못하죠? 그래서 2번은 연장 불가능 그래야 하는데, 연장 가능이 틀렸어. 최장 5년이라 3년에 불과해. 그래서 2번 틀리고 4번은 맞다.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는가? 1번, 개발 밀덕을 지워버려. 개발 밀덕을 갈펴치고, 그래, 여기가 개발 밀도가 요청됐다면 여기서는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지워버려야 되고 지구단위격으로 요청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으로 요청된 지역은 제한할 수 있어. 제한할 때 제한기는 원칙 1회 3년, 1회 2년 연장 가능, 최장 5년 이렇게. 그건 개발 밀도가 있다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3번은요. 4번하고 똑같아. 제한기간이 틀렸어요. 제한기간은 1회 하나에 3년이고 최장 3년에 불가해. 그래서 1회 2년 연장 불가능해. 가능이 틀려서 불가능. 최장 3년이 그래서 최장 3년이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5번은 광역 도시계획을 지워버려. 두 가지인데 광역 도시계획, 광역 도시계획 X.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은 제한하는 지역이 아니고, 그래, 어디에서 제한할 수 있냐?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구, 용도지구, 용도구역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행위장, 행위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 예상된 지역. 이런 지역은 제한기간은 원칙 1회 3년, 1회 2년 연장,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죠. 광역 도시계획만 두 군데 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개발 밀도가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보면 개발 밀도를 지정하고 변경한다. 지정 변경은 누가 하느냐? 2번에 나와있죠. 특광 특득 시장으로서 한다고. 그네들이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요. 그래서 그게 틀렸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걸 날려버려. 안 보이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듣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걸치면 돼. 지방도시는 심의. 지방도시는 심의는 반드시 걸쳐서 지정시장은 끝나요. 그래, 개발 밀도가 여기다 지정한다. 그때는 바로 지방도시기구의 심의. 이거 하나만 딱 걸쳐서 지정시장은 끝이다. 다른 건 일체 없다고 암기하세요. 지방이지 중화하면 틀립니다. 주민 의견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쉬우니까 통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5번 지문하고 26번에 5번 지문을 묶어서 비교해놔요. 25번에 5번하고 26번에 5번을 비교체해놔. 그래, 26번에 5번 오면 기반시설 부담을 정하고 평가할 때는 주민 의견 꼭 들어야 한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주민 의견 듣고 지방도시는 힘을 거쳐서 지정하셨는데 개발 밀도각은 건폐 용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 듣게 되면 난장판 돼버립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 의견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고 평할 때는 주민 의견 꼭 반드시 걸치고 듣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의 심의도 필수로 지정할 때 걸치게 됩니다. 5번 25번 맞아요.
그래 26번에 기반시설 부담금과 기반시설 측면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답은 3번이 아까 강조했죠. 틀린 거. 기반시설 부담금과 개발비용은 같은 장소에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래서 있다가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통과되겠죠? 너무 쉬우니까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자,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에 해제 신청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에 내용이 틀렸습니다. 1번 가다 보면 지목이 대인 토지소자만 그 말을 지워버려요. 지목이 대인 토지소자만 그 말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토지소자는 그래야 돼. 그 자리에다가 토지소자는 그래야 돼. 토지소자는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기에 아까 이렇게 여기 여러 사람 땅 주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 땅이 있는데 어떤 땅은 지목이 대일 수도 있고 어떤 땅은 잡종지 어떤 땅은 천 어떤 땅은 임야 어떤 땅은 뭐 탑 뭐 등이 엄청 많겠죠. 지목 이렇게 결정고시했어. 이렇게 왔는데 10년 시간까지 사와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 20년이 될까지 사와하면 실효돼 버린데 이때까지도 그 사업을 언제 집행했다는 집행기가 없는 부지가 됐어. 그럴 때는 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저 안에 있는 토지소유라면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가 아니래도 토지소유자라면 이거 사박시면 풀어주세요라고 해제해달라고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그때 절차는 바로 1단계 누구한테 해제 신청을 하느냐 이방권자에게 해제를 위한 이방권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내요. 이방권. 그러면 이방권자는 이렇게 응답해줘. 오케이, 노. 3개월 내 답을 줘요. 만약 오케이 했으면 6개월 내에 이행하면 되고요. 노 했어. 그러면 이 토지소에는 결정권자에게 2차적으로 다시 해지라는 결정을 해제하고 신청하죠. 이때 이 결정권자는 2개월 내에 오케이 노를 답을 주죠. 오케이 노. 이렇게. 오 했으면 6개월 내에 이행해서 조치해주고 노 했어. 거절당했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국장한테 해지 심사를 요청할 수 있죠. 신청서를 내셨죠. 그러면 국장은 야 이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해제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해제 심사해달라고 했는데 결정을 네가 좀 해줘라 라고 권고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 없으면 따라간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이 지목이 대인 토지서는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10년 생까지 사봐야 났다. 그때 이 안에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사에게만 인정하는 것은 매수청구. 매수청구. 뭐라고? 매수청구. 매수청구는 지목이 대인 토지소에게만 인정하지만 해제 신청은 부진의 토지소유라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8번. 이 기반시설 부담금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아까 했죠? 뭐가 아닌가? 28번. 대학. 대학은 아니다. 그래서 대학을 제한 학교. 대학을 제한 학교. 그래서 28번은 답은 4번. 29번.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 그따 줄 거예요. 29번.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 그따 줄 것이고, 이렇게 취소, 반드시 취소 처분이 나야 돼. 취소인데 허인시, 허인시. 이걸 외우지 못하면 못 풀어, 못 풀어 이것도. 허인시. 그래서 허가 취소할 때 허, 인가 취소할 때 인, 시행자 지정 취소할 때 시, 행자 지정 취소할 때 시. 그래서 허인시. 30번 타인 토지 출입 옳은 거 1번 2번 쭉 있는데 2번이 맞습니다. 2번. 그럼 1번이 왜 틀렸냐? 7일이지 3일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은 왜 틀렸는가? 7일이 아니라 3일. 3번은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는가? 둘째 줄 행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그래야 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행위자 옆에다 가짜 쓰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5번은 토지 소유자 할 때 소유자를 지우고 점유자. 점유자. 뭐 설명 길게 안 하겠어요. 다 아실 겁니다.
자, 31번은 잠시 쉬었다가 보죠.